이어서 화보를 찍고 나온 분들이죠. 지구상에서 백이진이 가장 잘 어울리는 NCTU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수업을 여기는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우선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NCTU가 곡에 따라 멤버들 구성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번에 7번째 감각 전설의 멤버들로 7년 만에 컴백을 하셨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정말 오랜만에 원조 멤버들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활동이 되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 행복을 시진이랑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NCTU 멤버들이 저희 인과 세계관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진짜요? 네, 바로 도영, 재현 씨가 저희 인과 MC였잖아요. 내적 친밀감이 상당합니다. 맞아요, 정말 이 가족 같은 분위기 너무 네. 따뜻하고 오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준이, 훈이, 학이, 이 형아가 지켜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곡 백이진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안 듣고는 백이 못 백이지 그런 곡이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곡인데 사실 저희가 챌린지를 많이 하고 싶은데 춤이 어렵다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모두 함께 챌린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대도 퍼포먼스 그 자체. 제가 또 나름의 인가의 댄스 끝남으로서 무대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멋이 폭주한 안무가 있더라고요. 네, 태용 형이 하는 것처럼 진짜 간단해요. 그냥 옷을 맛있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Let's go.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뮤직 큐. 너무 멋있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인간 화보질 저장을 백이진 씨 화보 한 컷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텐 도영 마크 씨. 자, 하나 둘 셋 찰칵. 아, 네. 이어서 운명의 단짝 태용 재현 씨. 하나 둘 셋 찰칵.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 화보도 찢은 NCTU 무대 전에 러블리한 레트로킹 예린. 네, 아름다운 서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하이키. 그리고 위풍당당한 걸스 파워 에버글로우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